뭐 지난 여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우리 사자로 뭐 워낙 많이 저 또 사진도 찍고 뭐 행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또 박선희 씨는 계속 또 드라마 촬영을 하느라고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박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어떤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는데요.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단편 영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번에 사자라는 영화를 선배님과 같이 찍으면서 제가 또 많은 단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 마음이고요. 하지만 이제 심사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냥 어쨌든 제 기준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심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이제 저도 지금은 많은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대중분들께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실 그 전에 저처럼 정말 간절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배우분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런 단편 영화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알려질 수 있도록 저도 일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격려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심사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